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고려대학교 주관 그 양자대학원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노벨 수상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동시에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학회 등에서 수많은 그 발표를 해왔지만 노벨 수상자 앞에서 발표해보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야기 다음 강연, 본 강연에서 이야기 수월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입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그 양자 얽힘의 응용 파트는 아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양자 얽힘, 요즘 양자 기술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양자 얽힘을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주저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양자얽힘은 사실은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상태들의 중첩,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두 마디로 잘라서 설명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키워드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강한 상관관계, 또 하나는 중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양자 얽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가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스핀, 그냥 우리 어떤 물체의 상태라고,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 상태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동전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상태를 보면 둘 다 업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다운이니까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업다운, 방향이 반대지만 어쨌든 한 원과 다른 원 두 사이에 강한 반대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지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강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 상태들은 중첩이 없습니다. 중첩이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다 얽힘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얽힘이 있는 상태는 이런 것들을 중첩을 하면 됩니다. 여기 덧셈은 숫자의 덧셈이 아니고 상태들의 중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시스템 다 업 있는 거랑은 두 시스템 다 다운에 있는 그런 상태를 중첩을 해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은 강한 양자 얽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역시 방향이 좀 다른데 두 개가 스핀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강한 상관관계인데 다른 종류의 상관관계지만 두 상태가 다르죠. 서로 다른 상태, 종류는 같지만 상태가 다른 두 개를 이렇게 중첩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 이 두 얘 둘 다 강한 양자 얽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왼쪽 중간에 왼쪽에 있는 얘처럼 중간에 있는 왼쪽은 업 상태가 95%입니다. 그리고 다운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첩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봐서 95%나 업업이니까 주로 업업이 그러니까 대체로 성격을 다 좌우를 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자 얽힘이 있긴 있지만 양자 얽힘이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양자 얽힘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없으면 강한 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 얽힘이 없고, 중첩도 있고 강한 상관계도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양자 얽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양자 얽힘이 좀 부분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양자 얽힘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엄밀하게 테스트하는 것도 쉽습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매기는 것도 양자 얽힘의 상태에 따라서 양자 얽힘이 강한지 약한지 그렇게 이 순서를 매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의 개념을 약속드린 대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개념은 정의는 내렸지만 그래서 이런 양자 얽힘 상태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한 거겠죠. 근데 아무리 정의 쳐다봐도 특별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별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양자역학을 만든 분들도 이 양자얽힘이 왜 특별한지 이해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자얽힘이라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그러면 양자얽힘이라는 이상한 상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정말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제 발표 주제는 사실은 양자의 얽힘이 뭐냐가 아니라 양자 얽힘이 왜 특별하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 그냥 그 워밍업으로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것은 굉장히 흔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아마도 문과에서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마 적어도 이 이중 슬릿 실험은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제가 익숙지 않아서 이 가운데에서 이게 광원입니다. 광원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좋지가 않네요. 지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서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저 스크린에 가면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간섭 무늬가 생기죠. 이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실험인데 이 광원에서 그냥 빛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빛이 나와요. 이런 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슨 뜻을 하면 빛이 그냥 하나씩, 광자가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빛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빛이 동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광원은 특이하게도 빛이 하나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나오면 반드시 쌍으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나올 때 반드시 쌍은 두 개의 운동량, 그러니까 속도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앞에서 설명드린 기호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광자가 한 쌍이 만들어졌는데 위쪽으로 간다, 하나가. 그렇죠. 파란색 화살표로 해놓은 것처럼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고, 근데 속도가 정반대 방향이어야 되겠죠. 혹은 빨간색처럼 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광자는 반드시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양자 얽힘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왼쪽에 간섭 무늬가 생길까 안 생길까가 질문입니다. 똑같은 실험인데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렌즈를 붙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광자를 하나 잡아 먹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다른 실험을 했는데 한번 제 발표를 듣는 도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양자 얽힘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이것을 알려면 이 조금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 양자역학이 태동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고민하던 그러니까 고민하던 게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민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역사를 따라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학회는 솔베이 학회라고 부르는데 1927년도에 있었던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유명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80%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또 하나 이 학회가 유명한 이유는 이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굉장히 이 양자얽힘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그 학회입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양자역학이 터동하던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학회가 열리던 시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1678년도에 호이게른스라는 저 북유럽에 별로 이렇게 그 관심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이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이런 굴절 법칙, 회절 법칙 이런 것들을 예로 내세워서 비춘 파동이다. 이때만 해도 그냥 추측성 발언이었어요. 이런 근거로 해서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이 프리즘 실험 등을 통해서 빛은 입자다.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이었죠. 근데 이걸 뉴턴이 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100년을 갔어요. 100년 동안 그냥 사람들이 다 뉴턴이 말했기 때문에 빛은 입자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간섭 실험을 해서 간섭 무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빛은 파동이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100년 묵은 그 아이디어를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실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깰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빛은 그냥 파동일 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파다. 그래서 이 맥스웰의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뒷받침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게 이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빛은 파동이다. 모든 게 결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세기 들어서 이 흑체 복사를 연구하던 플랑크가 이 흑체 복사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은 입자다라는 가설을 다시 도입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 광전 효과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을 보면 빛은 파동인 게 불명한데 또 이런 흑체 복사 실험이나 아니면 광전 효과 실험 그 외에도 다른 실험들이 또 빛은 입자라는 점을 또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거리였는데 물리학자들 고민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둘 다 가능하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빛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가서 이 드브로이라는 학생이 대학원생이 갑자기 우리가 빛은 파동이라고 믿었었는데 입자이지 않느냐. 그러면 전자 예를 들어 전자는 우리 입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 파동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생뚱맞고 엉뚱한 제안인데 그래서 이 드브로이는 박사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드브로이가 박사를 받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박사 못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굳어진 게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양자 가설이 성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파동입자 이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입자 이중성에서 양자역학이 퇴학한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는 우리 파동을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중첩은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왼쪽 파에서 온 게 분명하죠. 그래서 L, 예를 들면 left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오른쪽은 R. 그러니까 중간에는 두 파가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 상태로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첩의 원리는 지금 파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파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가 다 이런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면 중첩된 상태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또 주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사위가 양자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을 한다면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까지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 상태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양자역학의 원리하에서는 반드시 저런 중첩된 상태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파동입자 이중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양자역학의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빔 스플리터라는 건데 이 광자가 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저 빔 스플리터 지나고 나서는 통과한 것도 아니고 반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중첩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첩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그 만화가 바로 이 이런 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퀀텀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그런데 여기서 양자역학의 파동입자 이중성, 특히 중첩의 원리를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중첩의 원리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아수라백작. 요즘 젊은 학생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이 아수라백작은 특징이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징가제트라는 옛날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캐릭터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오른쪽은 잘 아는 지킬 박사 하이드입니다. 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 비유를 들면서 질문이 이 비유 둘 중에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의 원리에 가장 더 부합하는 비유가 둘 중에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게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답은 보어가 말하는 답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겁니다. 아수라백작은 양자역학의 중첩의 원리와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입자 이중성은 파동성과 입자성이 절대 동시에 발현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상보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가 주장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의 원리를 할 때 그러니까 혹은 파동입자 이중성을 말할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솔베이 학회입니다. 물론 이게 솔베이 학회에서 처음 발표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코모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듣자마자 바로 이 상보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반론을 바로 제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계단켠 익스페리멘트입니다. 만약에 파동성, 입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맞다면 상보성의 원리가 맞다면 그러면 저렇게 왼쪽처럼 그러니까 간섭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슬릿의 한 곳에다가 그냥 광자의 디텍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광자가 위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입자성이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성이 도드라지면 간섭 무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저런 디텍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러면 간섭 무늬 사라지겠느냐?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계단켠 익스페리먼트고 사고 실험이고 질문입니다. 보어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 굉장히 챌린징한 그 실험 계단킨 익스페리먼트 생각을 해냈어요. 그게 바로 이 실험입니다. 사실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실험이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실험인데, 여기 그냥 특별할 게 없는 간섭 실험입니다. 이중 간섭 실험인데, 저 이중 슬릿이 있는 그 스크린을 그냥 가볍게 만들어보자. 가볍게만. 그리고 보호한테 물었어요. 그냥 가볍게 만든다고 해서 간섭문이 사라지겠느냐. 보호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광자가 지나가면서 저렇게 튕길 수가 있어요. 아래로 튕겼다면 반드시 광자가 아래로 갔겠죠. 위로 튕겼으면 위로 갈 거고, 그러니까 광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고 간섭문이도 있어요. 보호가 답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상보성의 원리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나중에 보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하루를 꼬박 고민을 하고 나서 바꿨는데, 아, 그렇지 않다. 사실은 간섭문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보성의 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그렇습니다. 입자성, 파동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이 있는 경우에, 이 중첩이 있는 경우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현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된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파동함수가 붕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첩은 측정을 후에는 반드시 풀어져요. 중첩이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반드시 이렇게 컬랩스를 하게 됩니다. 이 컬랩스, 그러니까 이 중첩되어 있던 것들이, 양자 얽힘은 중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요소 중에 강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중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중첩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보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만, 그래야 이 양자 얽힘이라는 상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원래 강연을 준비하셨던 클라우스 박사님 강연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